네. 아, 사연이 하나 도착해 있네요. 익명 요청으로 보내주셨습니다. 퇴근 후 거리를 지나다가 우연히 첫사랑을 봤어요. 눈으로 한참 그녀를 쫓다가 사라지고 나서야 후회를 했습니다.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워했는데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바보같이 그녀를 보내는 건 여전하네요.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. 거미의 그대 돌아오면.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그곳에서 한참 동안 나의 겨울은 계속됐다. 청취자분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죠. 그분과 사연 속의 그녀, 또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. 듣고 있니? 빈폴.